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갈수록 목소리가 높아지는 무당 홍국의 이시안입니다. 처음에는 저기 주간 그릇도 못 먹은 사람처럼 비실비실하다가 자, 이민년 직장이나 변동수나 이동수나 이사하면은 좋을 띠가 아니고 안 되는 띠와 나이를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신을 일단 부르고 난 다음에요. 물을 한 모금 모시고. 이 차가 목이 컬컬한 게 좀 없애주기는 하네. 그래서 자, 이민년에는 모든 좋은 띠들과 좋은 나이와 이런 게 많기도 많지만 이거는 이사를 하면 안 되는 띠라기보다도 잘못 이사하면 잘못 이사하면은 큰 화를 입거나 좀 뒤집어진다거나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띠별 중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20대에서는 이제 기묘생인데 기묘생 토끼띠예요. 기묘생 토끼띠 24세를 보겠습니다. 직장의 이동수나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이동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가고 싶은데 주위의 구설이나 이런 것 쪽으로 억지로 떠밀려서 나왔대거나 안 그러면 어떤 그 관공사 쪽으로 이런 쪽으로 네. 그 구설이나 이런 것 쪽으로 있어가지고 꼭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보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내가 이미지가 나빠져가지고 그 이미지 때문에 당분간 2년이고 3년이고 취직하기가 좀 힘들 거라는 것 즉 이거는 참고 그냥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옮겨도 내가 같은 계열에 옮기더라 하더라도 분명히 구설이 따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묘생 24세 이분은 네. 직장의 변동수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동수라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띠라기보다는 꼭 잘해야지만 잘해야지 본전 같아요. 그러니까 잘해야지 본전 같으니까 이분은 어디서 꼭 이렇게 내가 진짜 여기에 나가서 꼭 진짜로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직장이 있다거나 진짜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직장이거나 내 부모 쪽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확실한 거 아닌 이상은 움직이시면은 결코 좋은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33살 경호생을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뭐 날라다니는 직장? 그러니까 역마가 많다는 얘기예요. 역마가 많은데다가 올해 말띠가 그닥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데도 태클이 걸리고 그다음에 장사를 하는 쪽에서도 물건을 잘 못 받는다거나 이런 것 쪽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는 이런 직업이 어울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직장에 있으신 분은 분명히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옮기면 안 되느냐면 이것도 잘못 보고 옮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쫓겨나서 내가 요즘 코로나로 힘들고 막 이러는 데서 직장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 나는 놀게 돼 있다. 그래서 올해 직장은 열기가 힘들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두세 군데 걸쳐야 되고 뭐 알바가 됐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이런 것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참한 직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분들은 직장의 이동수와 변동수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이 안 되더라도 그냥 기를 쓰고 버티는 수밖에 언제까지 그래도 상반기 쪽으로는 좀 버텨가셔야지 그 다음에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 너무 많이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에 이분들한테 뜻입니다. 경호생 33살 말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의 이동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장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해도 사무직이냐 영업직이냐 뭐 이렇게 파트별로 더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사무직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거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물건을 팔고 이런 직업인 것 같아요. 이런 직업에서 내가 그만두거나 새로운 거를 바꾼다거나 이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자면은 34살, 35살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한 우물만 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유생 42살이 되겠습니다. 신적으로 어쩌구나 내가 한참 바람이 불 때고 봄가을에는 들썩들썩하는 애예요. 그러면은 42살이 되면서 그동안에 20대, 30대 예를 들어서 신가무리로 많이 조상가무리 있었던 사람은 올해 많이 힘들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돈이 미리 나갈 대비가 돼 있어. 네. 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꼭 누군가가 아프거나 어디던가 돈이 꼭 나갈 지출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니까 꼼짝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천으로 된 거, 뭐, 의복 장사를 한다, 아니면 뭐, 모자 장사를 한다, 아니면 그, 뭐, 액세서리 장사를 한다, 이런 거에도 점포도 잘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동투개가 나는 그런 방향으로 잘못 갔다가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신뢰가 깨지고, 그러니까 관제 구설이 뜬다는 얘기예요. 신뢰가 깨지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특히나 봄가을에는 유독 관제 구설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뜯길 일도 있고,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도 있으니까, 42살, 신유생들은 이제 네. 삼재가 나가면서 이렇게 됐다고 좋아했긴 했는데 닭띠들이 물론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동이나 변동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망한다, 네. 엎어진다 이런 뜻에서 이 나이를 해주는 거지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사생 46을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되게 행포해진 46살 이런 여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도 직장을 잃고 헤매고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네. 내년에 들어오는 나의 운과 맞닥뜨리기 위해서 올해 잘 움직여야 된다는 거. 어차피 내년에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까딱해서 잘못 움직였다가는 그냥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저앉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든 고비를 넘기고 힘든 사람들과 엮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분명히 올 가을부터나 후반기부터는 움직일 운이 살살살 있으니까 왜 내년에 중년복이 들어오면서 내 운이 갈라지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기 정선생이요. 그러니까 이동하면 안 좋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지금 직장 네. 변동수가 새로운 거 하는 거잖아. 네. 직장이나 변동이나 이동이나 이사수가 네. 있는데 네. 하면 안 되는 나이를 지금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뭐라 해서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조심해서 가야 된다고. 아, 내가 확실한 직업, 내가 확실하게 사업을 확장을, 사업을 또 확장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확장하는 부분에서 무리하게 돈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좀 손재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아까 지금 얘기를 해드렸더라. 내년에 성주운이 들어오면서 운이 바뀌면서 분명히 새로운 걸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게 뭐지? 계획. 계획을 짜놓고 일단은 올해 어떠한 계획으로 마무리할 건지 이렇게 해갖고 움직이시는 거는 전적으로 저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내년이 돼야지 진짜 꿀처럼 달콤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사생 46은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는 좀 참았다가 아니면은 조금만 변동했다가 아니면은 굳이 내가 힘들게 하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하고 확장이나 이런 거 괜찮습니다. 잘 보고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확장하기 전에 이 터가 괜찮은지 무속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터가 괜찮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고사도 지내고 거기에 텃대감이 어떻게 어디로 앉았는지 이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 다 찔러보고 가야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아까 가라는 뜻이지 확실한 것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을 찍고 가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만 내년에 잘 그 자리에서 머물 수 있고 사업이나 이런 거 확장하는 데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묘생 60세를 보겠습니다. 개묘생 60세는 직장 이동이나 이사나 뭐 내가 뭔가 바꿔갖고 다른 곳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탈이 나는데 어디서 탈이 나면 몸에서 건강에서 신호가 옵니다. 그러니까 건강으로 칠 것 같으니까 움직이는 거를 좀 자제하시고 만약에 바쁘신 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막 바쁜 일로 움직이시는 분도 건강에는 좀 무리가 올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기가 떨어지고 기가 약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59에서 이제 60으로 막 넘어오면서 60에서 내가 한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중가운데 샌드위치로 지금 60이 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안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리를 옮기거나 저리를 옮기거나 이렇게 옮겨도 불안하고 안 옮겨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동이나 변동이나 이렇게 하실 때는 뭐 실령님 전에 잘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시는 선생님한테 의논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웬만하면 안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개묘생 60세는 그러니까 꼭 이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나와 잘 맞는 방향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작게 뭐 줄여서 간다든가 요런 식으로 하면은 몸수에 걱정되는 부분이나 건강이나 신호에 그렇게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해생 64세가 되겠습니다. 64세라고 해도 요즘에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움직이고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하는 거 다 합니다. 젊은 사람이 하는 거 60대에 다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내가 집을 사놓은 집으로 들어간다든가
지금 이제 올해 만기가 돼서 이 집을 빼주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뭐 월세에서 뭐 전세로 간다든가, 뭐 이럴 나이는 아니죠. 64세니까 뭐 월세 살 수는 없겠는데, 그래도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생기는데, 이 생기는 방향에 얘를 터가 세다든지, 그터에 들어가서 뒤집어진다든지, 뭐 불면증이 생긴다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동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신 동토가 끼든지, 무슨 용신의 동토, 철 동토, 이런 동토가 분명히 낄 수 있으니까, 기회생 64세는 돼지띠예요. 돼지띠. 돼지띠 64세들은 어디 멀리 움직이는 거를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몸으로 병마로 크게 다칠 일이 있으니까, 뭐든지 사람은 건강 아니면 돈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치게 돼 있어요. 근데 돈으로 치면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라고, 병으로 치면은 그 병원값 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생 64세도 움직이는 거를 자제 하시거나 좀 조심하셔야지만 올해 이민년을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는 거는 안 되지만, 북쪽이 여기서 만약에 모든 방향의 북쪽에서는 다 서울 쪽이란 말이에요. 서울이나 강화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직장을 옮기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분명히 안 옮기는 것만큼 못하니까 차라리 아랫지방으로 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물줄기를 따라서 동해안을 따라서 뭐 목포가 됐든 뭐 포항이 됐든 울산이 됐든 부산이 됐든 제주도가 됐든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거 약간 좀 멀리 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인생 73세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왜 점점 그 전자에 지금 나이들은 줄어들었냐면, 꼭 안 된다기보다도 이분들은 다 잘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중에서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어르신들이 움직이면 좀 안 좋은 걸로 나오니까, 이분들이 내가 제주도에 땅을 사놨는데, 내가 부산에 건물을 사놨는데, 내가 전라도에 뭐 땅을 사놨는데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분명히 자손을 주기 전에 있을 것 같아요. 자손하고 움직이면서 자손한테 다 넘겨주든지,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나이에는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자손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시거나 변동이나 이렇게 했다가는 돈 상어를 좀 맞을 것 같으니까, 돈에서 재물 쪽에서 금전으로 좀 뺏기거나 묶이거나 이런 것 쪽으로 할 일이 있으니까, 요러신 분들은 움직이실 때 꼭 물어보시고 가시고, 또 여기 한번 물어보고 저기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셔가지고 내가 괜찮다고 하면 그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을류생 닭띠가 되겠습니다. 을류생 닭띠는 78살입니다. 78살이면 내년에 9수를 겨냥을 해서, 내가 작년에 칠성님 전에 목숨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살이 되면서 내가 온전히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9수가 되면서 내가 자손들이 뭐 물려받은 재산이나 이런 것 쪽으로 간대거나, 아니면 자손들이 이사를 가는데 나 혼자 떨어져 있대거나 이러면 불면증, 우울증, 아주 각박증으로 이런 걸로 되게 시달릴 걸로 보이니까, 웬만하면 내가 혼자 살더라도 그냥 나는 올해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란다, 이래서 내년까지 을류생 78세 닭띠들은 올해 한해 움직이지 마시고 내년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게, 당첨돼가지고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움직이시지 않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을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돈으로 까먹는 것보다 건강으로 해치는 게 많으니까, 이것은 다 동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동티법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한번 이 나이에 병이 걸리면은 중병으로 거둬 들어가니까, 저도 아파서 하는 말인데, 어쨌든 아픈 거는 그렇게 의학적으로 신적으로 같이 나가서 고치는 게 있으니까, 동티가 끼면 신적으로 고쳐야 되고, 암이 생기면은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 수술 날짜와 이것도 잘 안 맞으면 이것도 피부종으로 들어서 수술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의사를 잘못 만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날짜에 틀리게 돼서 잘 못하는 사람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예방차에서 병원 날짜나 수술하는 날짜나 이런 것도 웬만하면 찍고 가는 나이가 지금 김효생 24세, 경호생 33살, 신유생 42살, 정사생 46, 개묘생 60세, 기예생 64세, 경인생 73세,
을요생 78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물어보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든지 물어봐서 탈날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더라도 꼭 조심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올해에 이동수, 직장 변동수, 직장의 이동수, 이사수 이런 거 조심해야 될 나이를 꼽아보았으니까 이분들은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